일단 고인돌을 만들려면 커다란 돌부터 찾아야 해. 큰 바위에 나무 쓰레기를 받고 물을 뿌리면 나무가 불어나면서 바위에 틈이 생겨. 쪼개진 바위 아래 통나무를 깔고 바위를 밀어서 옮기면 직접 들어서 옮기는 것보다 힘이 훨씬 적게 들겠지? 이제 땅을 파서 받침돌을 먼저 세워. 세워진 받침돌을 흙으로 덮고 경사면을 만들면 크고 무거운 덮개돌은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옮기면 돼. 그 후에 쌓았던 흙을 파내면 고인돌 완성! 고인돌을 만들었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했다고.